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 남원읍입니다. 한창 생육 중인 감귤 사이에서 반쪽으로 쪼개진 열매들이 확인됩니다. 누군가 일부러 잘라놓은 듯합니다. 4천 제곱미터가량 되는 노지감귤 밭에서 성한 나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감귤나무에서는 절반 이상의 감귤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감귤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갈라져 버리는 열과 피해는 최근 노지감귤 밭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열과는 감귤 껍질이 과육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데 계속된 폭염에 감귤 열매가 마른 상태에서 최근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열매에도 영향을 줘 농민들이 서둘러 피해 열매를 잘라내고 있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고온 현상으로 해가지고 잦은 그 소나기 때문에 이런 열과 현상이 올해가 극심하게 엄청 난립니다. 밤마다 지금 아우성이고. 특히 올해는 서귀포 지역 노지감귤 착과량이 늘어 열과 피해도 평년보다 더 커진 상황. 하지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자칫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온이 되면 그 과피가 좀 얇아집니다. 9월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현장 예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올해 폭염과 폭우 등 기상변화가 극심한 가운데 날씨에 비교적 강한 감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농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